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라운드 체크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 안쪽 면에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제작해 주세요. 2번 가죽과 5번 가죽 2개, D링 2개를 준비해 주세요. 5번 가죽에 D링을 끼워서 2번 가죽의 손잡이 옆 바느질선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5번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해서 D링을 끼우고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바늘로 접어주세요. D링의 둥근 부분이 2번 가죽의 손잡이 부분을 향하도록 해서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D링이 손잡이 방향으로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이 둘레에 한 바퀴를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알려드린 배수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5번 가죽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링을 끼운 5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왼쪽 바느질선에서 두 땀씩 바느질하면 예쁘게 마감되므로 이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겹 5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 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바느질 하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가죽 세 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 줍니다. 가죽을 손으로 고정하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 땀 바느질 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왼쪽 바느질 선에만 두 땀씩 바느질 되었습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실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고 왼쪽 실은 라이터를 이용해서 마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오른쪽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스포이드가 있는 제품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스포이드에 묻은 접착제를 살짝만 찍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바늘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 위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마르면 마감되었습니다. 사용한 접착제의 뚜껑을 잘 닫아주세요. 순간 접착제로 마감한다면 두 실을 모두 바짝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왼쪽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쪽가 위로 실을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실이 폴리왁스사기 때문에 불에 녹아서 아래의 실과 접착됩니다. 라이터로 마감한다면 두 실을 모두 조금 남기고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실 마감은 두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5번 가죽에 D링을 끼우고 바늘로 접어줍니다. 바늘로 접은 5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바느질해주세요.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과 3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을 둥글게 말아서 3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3번 가죽에 큰 구멍이 없는 양쪽 면과 2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큰 구멍이 있는 이 부분은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큰 구멍이 없는 이 양쪽 면을 먼저 바느질해줍니다. 2번 가죽의 겉면과 3번 가죽의 안쪽 면을 맞붙여서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겉면 위에 3번 가죽의 안쪽 면을 맞붙입니다.
3번 가죽에 큰 구멍이 있는 면은 이 바느질선과 바느질하는 겁니다. 반드시 큰 구멍이 없는 면과 맞추고 바느질해주세요. 3번 가죽으로 2번 가죽의 위아래 가죽이 없는 부분을 덮어주세요.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하고 3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가방발을 보호하고 있는 캡은 바느질이 끝난 후에 제거하면 됩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2번 가죽, 6번 가죽 그리고 4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4개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먼저 4번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하고 1번 가죽의 평평한 면을 아래로 향하게 해주세요. 4번과 1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여서 아래 부분의 바느질선을 잘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아래 부분에 큰 구멍을 잘 맞춰서 놓아주세요. 2번 가죽의 지퍼를 중심으로 가죽의 면적이 넓은 쪽을 아래에 놓아둔 1번, 4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둘레를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남은 한쪽 면에는 나머지 1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6번 가죽은 세로로 접어서 1번, 4번 가죽과 2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4개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한 면의 둘레를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2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4번 가죽과 1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여 주세요. 두 가죽의 구멍 위치를 잘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서 한쪽에 놓아줍니다. 2번 가죽의 지퍼를 중심으로 가죽의 면적이 넓은 면을 확인하고 아래 3번 가죽의 큰 구멍과 1번 가죽의 아래 큰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1번 가죽의 큰 구멍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4번 가죽의 큰 구멍을 3번 가죽의 큰 구멍에 맞춰주면 됩니다. 바늘을 3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하고 1번 가죽과 4번 가죽의 큰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바느질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4번과 1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반만 통과해주세요. 3번 가죽의 다음 구멍을 통과하기 전에 6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6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세로로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시접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하고 접은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 줍니다. 지금까지 4번, 1번, 6번 가죽 두 겹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가죽 큰 구멍의 다음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 주세요. 다섯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6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서 바늘로 접고 가까운 거리에 집게로 고정해 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가죽 다섯 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 주세요. 3번, 6번 가죽 두 겹, 1번, 4번 가죽 순서로 통과해 줍니다.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 주세요.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계속해서 다섯 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1번 가죽의 옆면을 보면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큰 구멍과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이 맞아야 합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 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단 바느질에서 바느질이 고정이 되면 6번 가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1번 가죽 옆면에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구멍부터는 4번 가죽 없이 1번, 6번, 2번 가죽만 바느질하면 됩니다. 1번 가죽 윗면에 큰 구멍도 2번과 6번 가죽의 큰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큰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반대편 옆면의 큰 구멍에서는 4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 주세요. 동일하게 2번과 1번 가죽의 큰 구멍을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맞춰주면 됩니다.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큰 구멍에서는 6번 가죽을 1번과 2번 가죽 사이에 넣어주세요. 바늘을 3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하고 6번 가죽은 가죽과 가죽 사이로 바늘을 통과해서 1번과 4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 주세요. 모두 바느질했다면 다시 한번 바느질한 부분을 확인해 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안쪽 면에 있는 2번 가죽을 바느질할 겁니다. 먼저 지퍼를 열어주세요. 가죽을 지퍼가 있는 안쪽으로 꺼내고 서로 맞붙여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한쪽 면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을 지퍼 안쪽으로 꺼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느질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남은 1번 가죽과 6번 가죽을 2번 가죽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4번 가죽 없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2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3번과 1번 가죽에 큰 구멍을 맞추고 큰 구멍에서는 6번 가죽 없이 두 개의 가죽만 바느질해줍니다. 1번 가죽은 3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1번 가죽만 통과하고 6번 가죽을 추가해서 1번과 3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같이 통과해주세요. 이어서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가방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가방에 연결하면 됩니다. 가방의 양쪽 D링에 7번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주세요.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정돈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체결해줍니다. 이렇게 라운드 체크 크로스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